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도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경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증언합니다. 또한 공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재판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를 통해 보호해 주십니다. 2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말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다메섹에서는 눈이 멀었던 그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다시 보라라고 말했고 즉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과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공회 앞에서 재판받던 바울은 그 자리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음을 알고 민감한 주제인 부활을 언급하며 논쟁을 일으킵니다. 큰 다툼이 생기자 천부장은 바울이 다칠까봐 무리 가운데서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격려해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소서.
2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게 된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이를 알립니다. 천부장은 밤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소집하고 그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바울을 보벨릭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의 동역자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분명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멈추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죄로 깨진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덮으사 이 땅을 치유하소서. 2024년 서울 제4차 로잔대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강력한 시간 되게 하소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열방의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사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죄악의 부흥에 물들지 않을 성령의 세대를 일으켜 새 일을 행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북한의 악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돌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소망을 얻게 하소서. 김정은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정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의료 파업으로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아 살 길을 열어주소서. 고물가로 힘겨운 일상을 살고 있는 경제적 약자들을 주목하시고 나눔과 돌봄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학교 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뉜 교실 현장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기성세대의 죄악이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기성세대가 회개하며 죄를 끊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통해 생명으로 받은 복음을 자기 삶을 들여 전하게 하소서. 온 성도가 복음 전도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일상의 선교사로 살게 하소서. 온 성도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께 눈이 활짝 열려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동남아시아 개관. 동남아시아는 동북아시아와 중동, 유럽 간 교차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티모스레스테,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10개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나라마다 서로 다른 인종, 언어, 종교, 문화 등이 있어 공통적 특징이 없고 다양성의 특징으로 종교가 정치와 사회,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주요 종교로는 민속 종교와 함께 힌두교, 불교, 이슬람 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7세기경 들어왔지만 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은 역사가 지금까지도 동남아 선교의 장애로 남았습니다. 동남아 이슬람 권역, 불교 권역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기독교 제한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방송 선교를 통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서구 선교사들이 선교에 앞서 식민지 역사에 대해 회개하고 사죄하여 선교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동남아의 연약해 보이는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덧입게 하소서. 현지 교회와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전략적인 지역 선교와 종족 선교가 전개되게 하소서.
에티오피아 북부 무력 충돌로 5만여 명 피란길,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아말라주 군과 티그라이주 군의 무력 충돌로 5만 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습니다. 유엔은 성명을 통해 4월 13일에서 14일 이후 티그라이 남부 알라마타 지역에서 양측의 무력 충돌로 집을 떠난 피란민이 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란민은 끔찍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했다며 여성과 어린이 수천 명의 생존을 위해 광범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 북부에 대한 언론 접근이 제한돼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여,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에 간섭하여 주소서. 현장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5만 명의 난민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무력과 강간, 납치로부터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여 주소서. 내전이 끝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티그라이에 남아있는 아말라주 군이 속히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티그라이 주와 아말라주에서 일어나는 무력 충돌이 그쳐지게 하소서. 에티오피아의 종족 분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이곳이 분쟁 지역이 아닌 아프리카 중부 지역의 선교 거점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